자, 오늘 비법서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신장에 큰 데미지를 주고 운동 능력도 오히려 떨어뜨리는데 이 고단백 식단을 선호하고 있어요. 농담반 진담반 태릉 선수촌의 선수분들보다도 메달리스트보다도 단백질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이 단백질에 대한 고정관념과 미스컨셉 깨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서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저보다 더 그랜드마스터 장인분들의 조언을 이번 편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드디어 단백질 파우더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의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입니다. 오늘 장인비법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단백 식단은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우리 운동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더 방해가 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단백 식사의 문제는 대사성 산증을 유발시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신장, 그러니까 콩팥은 우리 몸을 중성 상태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산과 염기 균형을 조절합니다. 좀 어려운 말 나왔으니까 설명 잠깐 할게요. 체액 내에 수소 이온이 과다하게 제거된 상태를 알칼리 상태라고 하고 이게 심하면 알칼리증이 됩니다. 체액 내 수소 이온이 과다하게 많이 첨가된 상태를 산 상태라고 하고 이게 심해지면 산증이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빨리 나타나냐면 영국의 생물학자 J.R. 모건 박사는 J스포츠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단백 식사, 특히 저탄수화물과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대사성 산증이 24시간 이내에 발생해서 최소 4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이런 조언을 들었다면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건강상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야, 그냥 단백질 넉넉하게 먹어. 어차피 남으면 소변으로 다 배출돼. 이런 조언은요, 단백질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더 많이 산을 생산하는데 이 단백질 과도하게 계속 먹으면 우리 신장, 아까 귀여웠던 콩팥은 우리 몸을 위해서 염기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간 신장이 멈추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무시무시한 건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돼야 되거든요. 더 심한 건 이제 물 끊으라는 조언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냥 진짜 신장 브레이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 이제 알면 되겠네요. 근데 이건 저 말고 저보다 훨씬 더 장인분들이 계세요. 이 그랜드마스터 선생님들이 해준 조언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 사실 백날 제가 이거 이렇게 말해도 잘 안 먹힐 거 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핏살기 한번 쓰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자, 한국 스포츠 영양을 개척하신 분이 계세요. 24세 때부터 60세까지 무려 36년 동안 태릉 현장에 계셨던 조성숙 박사님은 이론 실전 모두 장인이십니다. 이 박사님의 저서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책은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책이에요. 제가 추천합니다. 이번 장인 비법서보다 훨씬 좋아요.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좋은 내용 너무 많습니다. 저처럼 횡설수설하지도 않아요. 이 책을 통해서 선수분들은 단백질 파우더가 필요 없고 건강한 일반식 한 끼로 충분하다고 이제 강조하고 계셔요. 일반인의 경우 체중당 1.1g에서 0.8g이면 충분하고 운동선수들도 체중당 1.5g에서 1.1g의 단백질이면 영양균형 상태가 됩니다. 이는 체중 70kg의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 하루에 77에서 98g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58에서 77g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식단까지 예시를 들어줬어요. 밥 3분의 2 공기에 제육볶음 2분의 1 접시, 반찬 좀 집어 먹으면 들어오는 단백질이 무려 30g이에요. 그러면 단백질 필요량이 선수들 기준으로는 3분의 1, 일반인 기준으로는 거의 뭐 2분의 1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도 파스타를 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파스타로 먹어요. 면 100g에 단백질이 무려 13g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달걀 하나에 치즈 한 장 얹으면 간단하게 저한테 필요한 단백질 요구량이 충족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소품으로 다 도시락을 하나 사왔어요. 여기 제가 진짜 식당 가서 바로 조리된 똑같은 제육볶음을 사오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육덮밥 분식집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근데 이건 미처 제가 생각 못했는데 여기 영양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봐볼게요. 한박 도시락 3,900원 단백질 33g, 탄수화물 103g, 지방 18g 들어있어요. 이러면 제 입장에서는 탄수화물 너무 좋고요. 오케이예요. 단백질이 저한테 무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요거 하나 빼놓고 먹으면 되고 지방도 한 7에서 8g 정도 높아서 요거 그냥 하나 빼놓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고 배부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덩이 남긴다 그랬었잖아요. 다 먹어버렸습니다. 맛있네요. 자, 너무 지나치게 이 식단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으면 식단 지키는 데에 대해서 책임감, 죄책감 막 이런 게 더 커지면서 이제 식단 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뭐 이런 얘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주제로 돌아갑시다. 맛있었습니다. 자, 배부르니까 이제 이거 먹고 여기다가 추가로 파우더를 먹는다고 치면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몸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단백질 파우더만 먹고 살 것 같이 상상을 하는데 저는 파우더 안 먹어요. 열량면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차라리 저는 밥을 더 먹을래요.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미국 장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미국 스포츠의학 아카데미 NASM에서 수행능력 향상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한 600페이지 분량 되는데요. 거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영양 파트에 이렇게 일관되게 조언하는 게 있어요. 선수들의 근육 형성 전략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고단백 식사는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결론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경우 근비대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선수들은 적당한 양의 단백질이 포함된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근력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대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거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있는 거고요.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에너지 균형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양 섭취 전략 개념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근육 형성 전략으로 네 가지 조언을 추가로 해줍니다.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이 혼합된 음식을 근력운동 시작 전 후로 완료된 직후에 섭취를 한다. 두 번째, 운동 직후 충분한 양의 탄수화물을 보충한다. 세 번째, 매일 탄수화물 요구 섭취량을 준수한다. 네 번째, 고단백 식사는 피한다. 제가 말 막 바꾸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한국의 장인도 미국의 장인도 이렇게 한결같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있어요. 이제부터 단백질 너무 집착하지 말고 파우더도 안 드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더 선호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뭐 탄수화물의 민족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 생각입니까? 자, 그럼 오늘 장인 비법서 제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우리 신장을 무리하게 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한국, 미국의 그랜드마스터의 조언처럼 영양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 영양소를 보충하는 전략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건강도 해칩니다. 넘치면 소분으로 배출된다? 아, 용기가 대단하시고요. 근데 물까지 끊는다?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인생 멀리 봅시다. 단백질 파우더 없이도 건강하게 한 끼 먹으면 필요한 양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끝. 혹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계시는 운동선수인데 단백질 파우더 안 드시고도 훌륭하게 운동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해시태그 #EatRealFood도 함께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무슨 운동선수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단백질 파우더 달고 사는 줄 알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운동선수들은 의외로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우더 진짜 뭐 나쁜 놈이다, 뭐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필요하면 드셔야죠. 근데 안심이 안 돼서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 혼자서 깨기 힘든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이제 모두가 동참해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단백 식단이 수행능력 하락시키는 원인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행능력을 하락시키는 거를 더 다양하게 설명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한 영상에서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싶어서 산 염기의 균형을 관리하는 콩팥, 신장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 이번 비법서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성장의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